그 사실 좀 멋있갱이고 아기새랑 싸웠었어요. 왜 싸웠냐면 이게 이제 쉬는 날 내가 부득이하게 좀 몸이 안 좋았잖아. 내가 쌓인 게좀 터졌었나 봐.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랬어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왜 순서가 잘못된 것 같다고. 나는 너랑 나 사이에 있어서 각자 물론 일도 소중하지만 일의 순서를 놓고 봤을 때 1, 2, 3, 4번을 정해주면 왜 자꾸 너랑 나의 일이 왜 자꾸 4번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지금 이런 일들이 1, 1번이고 너는 지금 4번이니까 자꾸 마찰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너도 이걸 1번으로 생각을 해달라고. 언제까지나 내가 네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일을 처리하고 언제부턴가 내가 반사적으로 너한테 이런 저런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나도 해서 딱히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 이런 식으로 내가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럼 미안하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버스 떠나고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정말 너도 나를 1번으로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지. 내가 진짜 쉬는 동안 이걸 뭘 검색했냐면 같이 살지만 혼자 이걸 검색해봤어, 유튜브에. 신주환 씨, 태국에 재벌 결혼하신 분, 그분 오은영 박사님이 금쪽 상담소에서 상담해 준게 있는데 그걸 딱 보는데 뭔가 눈물에 핑 도는 거예요, 갑자기. 그분이 그래요. 벽에다 대고 얘기를 한다고 막 그러잖아. 근데 저 마음을 내가 느낀 적이 있었었거든. 얘기할 데가 없어서 동희한테 얘기하고 그러는 거 보면은 같이 살지만 혼자인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검색했다는 게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안 좋은 일은 겹겹이 온다고. 아파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편집자 문제도 있어서 정리한다고 그랬지. 땡벌들 생활에 훅 날라왔고 다다다닥 다 쏘고 갔지. 그러니까 어머, 정신이 내가 너무 없는 거예요. 편집자 문제, 내 아픈 이런 부분, 땡벌들, 아, 좀 아기새가 조금만 덜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딱 했었는데 어머, 이게 혼자서 이게 헤쳐나가려니까 너무 지치더라고요. 진짜 어디 숨어버리고 싶더라니까요. 아기새가 케어해줬냐고 물어보시는데 내가 아기새한테 고민을 말했어요. 나 혼자 지금 벽을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난 이런 이런 보살핌이 필요하고 나도 너에게 이런 이런 보살핌을 주고 있고 우리가 같이 사니까 이런 이런 걸 맞춰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지가 자고 있더라. 지금 이게 일 끝나는 시간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자고 있는데 좀 안쓰럽더라. 아 그래서 조용히 나가려고 이렇게 착 하는데 막 내가 가는 거 보고 그게 아니고 뭐래갖고 막어야내 택배는 그럼 정신이 없어지는 지금 보니까. 근데 나를 챙겨야 되니까 내가 지금 외국에서 온 택배가 있으니까 택배는 내가 그걸 갖다 줘뭐 그럼 네차 지금 냉각수 구겨 놨으니까 내차 타고 나가라 이러면서 그럼 그냥 자라. 자는 게 맞겠다. 태국에서 택배를 뜯어버려가지고 가져가기도 좀 불편하게 됐네. 그리고 아까 내가 그 가입해 준 계좌에 돈 넣었어? 그 메일에다가 계약서 보내줬어? 아 이거 너무 그래. 나 갔다 와서 얘기하자. 그 집에 있어라. 갔다 올게. 이러고 왔지. 뭐 정신이 없어. 일어나고 지는 내 챙긴다고 막 정신이 없어. 미안하다. 나 2시에 자갈까? 미안하다. 아니 괜찮다. 택배만 문 앞에 내다다 주라. 아기쌤이랑 싸운 적 있어요? 싸우면 바로바로 풀어지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서로 말안 하고 뿡하게 있는 스타일이에요? 싸우면 바로바로 풀고 싶은데 너무 자존심 때문에 쉽게 말걸지를. 나는 싸우잖아요. 다다다다다다다닥 해버려요, 진짜. 다다다다다닥 해버리고 다내 방에 누워있어. 그러면 이제 이게 약간 화장실 가서 똥을 쌀때좀 들싼 느낌 있잖아. 그래서 다시 또 가. 자녀 똥을 다 싸. 다다다다다다닥 해. 그리고 또 와. 그러고 난 뒤에 안 되겠다. 이미 똥을 싼 김에 멧돼지 힘을 줘서 묵은 똥까지 싸버리잖아. 힘을 주고 빵 싸. 또 나가서 다다다다닥 해.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상처가 되는 말로 이렇게 살피지. 그리고 이제 방에 와서 이렇게 누워 있었으면 그때부터 이제 어떤 행동들이 좀 반성이 되고 과연 내가 왜 그랬을까? 좀 참을 걸. 그말 하지 말 걸. 혼자 이 궁상맞게 막 그러고 있어. 미친놈이다 나도 진짜. 지꺼벗고 지랑 나랑 동이 셋밖에 없는데 그래 가자 라고 또 거실 또 나가. 먼저 사가야 돼. 아까 내가 진짜 미안했다. 나 흥분한 상태였으니까 아까 했던 말 뭐랑 뭐랑 그냥 하는 소리들 진짜 담아놓지 마라. 네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지? 아니다.
내가 아무리 화가 나서 그랬지만 내 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미안하다. 밥 먹자. 이런 식으로 풀어요. 전 그냥 죽은 척하고 누워있어요. 말 걸까봐 애들도 남편도 다 있잖아. 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물론 본인들 성격도 다 있겠지만 빨리 푸는 게 좋을걸요? 왜냐면 감정에 골이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나는 막 이렇게 다닥다닥 해도 그 했던 말들이 그 감정의 골짜기로 들어가기 전에 확 꺼내버려요.